The Alchemist 여섯 번째 소배입니다. And he gathered. 그리고 그는 gather 모았다. His jacket 그의 겉옷을. Close 가까운. Closer 더 가까이. To his body 그의 몸 쪽으로. 추워서 옷을 여미었다는 뜻입니다. He knew 그는 알고 있었다. That 동사나 형용사 뒤에 대신 내용입니다. 내용. A few 약간이죠. 약간은 약간의 hours, 시간들, from now,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영어는 시간 앞에 동안, 뭐뭐에 이 정도가 자주 생략됩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시간이 되면, with the sun, with는 뭐뭐에 가지고 뭐뭐 함께 뜻인데요. 보통 뒤에 사람이 나오고 상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태양이 at its Zenith. Zenith는 정점이죠. 제일 높은 곳.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The heat, 열이 would be 일 것이다. So, 매우 great. 대단한. 대단할 것이다. 보통 so 뒤에 나오는 대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he would not be able to. be able to는 보통 can이라고 해석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단어입니다. lead, 이끌 수 없을 것이다. His flock, 그의 양떼들을 across 어디 어디를 건너서 the fields, 그 들판들을 건너서 너무 더우니까요. It was the time, 이었다 그 시간, 어떤 시간? 하루의 시간이었다. 앞에 시간이 나온 다음에 뒤에 왜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All the Spain, 모든 스페인이 slept, 잠을 자는 시간이었다. During 뭐뭐 동안에? The summer, 여름 동안에.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고요. The heat, 그 열은 last인데 세 가지입니다. 지난,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계속되다, 지속되다. 하나는 동사입니다. 계속되다, 지속되다. 여기서는 동사를 썼네요. 계속되었다, 언뜻 뭐할 때까지? Nightfall, 밤이 내려올 때까지. And all the time, 모든 그 시간, 에그 시간 동안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He had to have 다음에 to는 어지간하면 must입니다. 거의 mu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날라야만 했다. 가지고 다녀야만 했다. His jacket 그의 겉옷을. But 그러나 when he thought 그가 생각했을 때 to complain 불평하는 것을 think 생각하다 뒤에 동사가 나오고 to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뒤에 동사 나올 때요. 저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요. 보통 think는 뒤에 of 나오고 한 단어가 나오고 that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사람 나오고 상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전에 봤더니 정말 이렇게 쓰는 경우는 드물다더라고요. 드물도 어쨌든 간에 해석은 가능합니다. 생각해서 뭐뭐 쪽으로 한 거니까 생각해서 불평하다. 그 불평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about 뭐에 대해서 the burden 그 짐에 대해서 또는 무게에 대해서 of its weight 그것의 무게의 짐에 대해서 burden은 짐 또는 짐을 부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He remembered 그는 기억했다. 동사 뒤에 대해서는 내용 뭘 기억했을까요? Because 왜냐면 he had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the jacket 그 겉옷을 he had withstand withstood stood가 버티답니다. stand with는 강조이기 때문에 버텨 서 있다. 과거분사죠? 이건 더과거네요. 더과거에서부터 이때까지 버텼다. The cold. cold는 명사로 추위입니다. 추위를 of the dawn, 새벽에. 새벽이 굉장히 춥죠. Have to be prepared. prepared, 준비된. 준비가 된.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For 뭐뭐에 대해서 change, 변화에 대해서. He thought, 그는 생각했다. And he was grateful. Grateful and thankful입니다. Thankful, 감사해하는. 그는 감사해했다. For 뭐뭐에 대해서, the jacket's weight, 그 겉옷의 무게와 and warmth, 따뜻함에 대해서. 지금은 무겁지만 새벽이 되면 꼭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The jacket, 그 겉옷은 had, 갖고 있었다. A purpose, 목적을, purpose, 목적, 발음 특이합니다. Purpose죠. And so did the boy, 그리고 소년도 똑같았다. 보통 so do I가 수거 같은 겁니다. 나도 그래죠. 나도 그래.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So did the boy는 그 소년도 그랬다가 되겠죠.
보통 뒤에 뭐가 생략되냐면요. So did the boy have a purpose? 갖고 있었다. 한 목적을.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so do I가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is purpose, 그의 목적, in life, 삶에서, was 이었다, to travel, 여행하는 것이었다. And after 2 years of walking, 2년에 걷는 것 후에, the Andalusian terrain, 지형, 또는 지대를, he knew, 그는 알았다, all the cities, 모든 도시들을, of the region, 그 지역에. He was planning, plan, 계획, 그리고 영어는 명사가 동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On this visit, 이 방문에서 뭘 계획을 세웠을까요? To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설명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To 뭐뭐에게, the girl, 그 소녀에게. 보통 동사는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뭐뭐에게라는 말이 보너스로 붙습니다. 공짜로. 근데 explain은 뒤에 사람 자체를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반드시 to를 꼭 넣어야 됩니다. 특이한 단어죠. 뭘 설명하죠? How it was.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부터는 가짜 주어라 그럽니다. That there, a simple shepherd. 단순한 목동이. knew, 알고 있는 것. How to read. 글을 읽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또, 대신 또 내용입니다. 이건 보통 컷마 찍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He had attended. 그가 참석했다고, 출석했다고. Seminary. Seminary는 신학교입니다. 안티 뭐할 때까지? He was 16. 그가 16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18이기 때문에 거의 고등학교 과정을 신학교에서 보냈네요.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은 had wanted. 그 전에 원했었다고. Him. 그가 뭐 하기를? 뭐뭐 하기를 하도록, 되도록. A priest, 사제. 사제는 보통 성공회나 또는 루터교나 또는 카톨릭처럼 옛날 전례 형식을 따르는 곳에서 사제라 그럽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사제 또는 신부님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습니다. And thereby, 결국은 두번 쓰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 원천이 되기를. Pride, 자부심에. 누구에 대해서? For 뭐뭐에 대해서 정도 되겠네요. Simple, 단순한 farm family, 농장의 가족에게. 결국 카톨릭 집안에서는 사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특히 they worked, 그들은 일했다, hard, 열심히. Just, 단지, to, 음악 위해서, 목적입니다. 가지기 위해서 음식과 물을. 결국 앞에 양들의 얘기를 한 이유가 자기 가족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은 음식과 물만 주면 만족하죠. 자기 가족들도 또 같았다는 뜻입니다. Like the sheep, 그 양들처럼. 조금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데요. He had studied, 그는 공부했다. Latin, Latino, Spanish, Spainer, and theology. Theology는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인데요. The가 신을 의미하고 ology가 학문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이죠. But 그는 ever since, ever는 강조입니다. Since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인데요. 여기서 뭐뭐 이후로네요. He had been, 그가 이었었던 것 이후로 a child 한 아이 he had wanted 그는 원했다 to 것 아는 것을 the world 세상을 더가 붙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거 그 세상이라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세상이라 해석하면 됩니다. And this was much more important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중요했다. 보통 이거 important라고 잘 읽지 않더라고요. important라고 읽더라고요. 영국 미국 공이 중요했다. To him 그에게 뭐보다? 아는 것보다, God, 신을, and learning, 배우는 것보다, about 뭐뭐에 대해서, man's, 인간의 sin, 죄에 대해서. 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에, on a visit, 한 방문 때에, to 뭐뭐로 가는, 뭐뭐로 가는, his family, 그의 가족에게로 가는 방문 때에, he had someone, someone은 호출하다, 불러일으키다, 부르다,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켰다. 뭘? Courage, 용기를. 왜? To tell, 말하기 위해서.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내용, 말하는데요. He didn't want,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뭐가 되는 거를? Become, 되는 것을. A priest, 사제가. 또, 내용입니다.
되게 말하는 내용이 원래 이 정도면 콤마 찍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적었네요. 맞춤법 찍고 소설적 기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He wanted 그 원한다고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부모님들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요. The Alchemist 여섯 번째 수업이었습니다.